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선생님의 생가에 왔습니다. 전남 해남군에 있는 양한묵 생가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자강 양한묵 기념관이 되어 있고요. 저 뒤에는 생가를 다시 복원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양한묵 선생은 1905년에 이준열사와 윤효정 선생과 함께 애국 계몽운동 단체인 헌정연구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헌정연구회가 1905년에 통감부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907년에는 이제 신민회로 그것이 확대됩니다. 헌정연구회는 우리나라의 입헌 군주제를 넘어서 입헌정치의 최대의 틀을 만들었던 단체이고 우리나라의 민족 정치의식을 일깨웠던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3.1운동에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 바로 양한묵 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가를 찾았습니다. 33인의 대표로 유일하게 옥사 승국했던 분이 바로 양한묵 선생입니다. 여기가 이제 생가터가 되겠습니다. 우물과 장독대, 봉 건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3.1운동에 33인 중에 한 분인 지강 양한묵 선생님. 이렇게 생가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잘 알리게 해준 해남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지강 양한묵 선생 순국부입니다. 옆에 태극기가 도열해 있고 그 다음에 바람개비로 이렇게 태극기를 잘 장식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지강 양한묵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이 시설은 해남 군민들과 애국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헌정연구회 창설과 3.1운동의 민족 지도자인 양한묵 선생님의 생가를 들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